손을 잠그고 이제 포장을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개어서 구름은 조금 있긴 하네요. 옆에도 한 며칠 안 가봐서 원래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오기로 해서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게 미뤄지는 바람에 혼자서 한번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보링 작업하고 있을 거고 공원도 마무리 작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운전 중에 차량은 좀 위험하니까 서행할 때만 좀 촬영을 하고 타시켄트는 여름에 비가 원래 없거든요. 비가 한 서너 번 오는데 올 때는 이렇게 추적추적 오거나 아니면은 밤에만 잠깐 왔다가 아침엔 다시 개고 아주 더운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폭우성 소나기가 오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요. 저기 현장이 여기저기 현장이 많죠. 오늘은 오늘 날씨는 한 25도 정도 될 것 같네요. 타시켄트는 좌회전이 비보라 신호가 따로 없어서 알아서 눈치껏 가야 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메트로 200 역, 그러니까 타시켄트의 가장 중심지인데 도로도 넓고 나무도 아주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엔젤스 푸드와 그 뒤에 제가 한 6년간 일했던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아프레샵 거리로 가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한국대사관이 있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2008년도에 이 도로가 한 10분에 한 두세 대 차 지나갈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타시켄트에 차가 워낙에 많아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아수라장이죠. 주행 중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도착해서 계속 촬영을 할게요. 한 3분 만에 현장에 거의 다 와 갑니다. 왼쪽에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정부 기관, 경제부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이 있는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지금 보면 엑스포, 신축되어지는 엑스포 타워 엑스포 건물이 다 지어져 가는데 아마 지금 조경공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 현장이고요. 현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저기가 세종문화회관 누르즈바 나로도이고 여기가 우리 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보이는 별 모양의 건물이 지하철역 입구예요. 소련 러시아 때 지어진 지하철 건물인데 차는 여기다 대고 가면 되겠네요. 앞에 볼가라고 보이죠? 러시아 소련 차지 소련 때 만들어진 차인데 아직도 다녀요 길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설 컨테이너하고 바닥만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일요일이라 저희 현장도 그렇고 옆에 현장도 사람도 보이지 않네요. 어제 상하이 건설에서 작업이 좀 지연이 돼서 오늘도 작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
점심 시간을 맞춰서 제가 왔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높은 건물이 힐튼 호텔이고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아직 오픈 안 했는데 한 1년 남짓해서 지은 것 같아요. 우즈벡 정부에서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지어서 바닥에 보시면 이게 버럭이 너무 고운 억이어서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꼭 시멘트 같은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우와! 지금 상하이 건설은 30층짜리 규모 건물 3개를 짓기 때문에 보링 장비가 지금 파일 작업을 위해서 하나 둘 원래 6기인데 지금 한 기가 안 보이네요. 한 기가 어디 가버렸나 보네. 지금 여기서 일부 굴착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포크레인이 마무리 터파기 하면서 가쪽으로 트렌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옹벽을 저기 터파기 사면을 보시면 거의 직각으로 파고 있죠. 이 우즈베키스탄 흙이 점토질에 점성이 강해서 저렇게 한 7, 8m씩 수직으로 파내도 붕괴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상하이 건설에 그 수진이라는 친구가 이 파일 작업의 감독 칩 엔지니어인데 그 친구와 조금 친해져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반갑게 맞이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상하이 건설이 작업하고 있는 그 장비들하고 작업 방식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섯 대라고 했는데 한 대가 저 뒤에 있었네요. 두 대가 겹쳐서 제가 잘못 봤네요. 이쪽에 내려가는 길을 급하게라도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에 지금 몇 명 인부들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이 바닥에 지금 피지판을 깔아서 레벨링 작업이 편리하도록 작업을 해놨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트레미관. 나중에 홀을 판 후에 콘크리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고요. 오른쪽에 저기 케이싱이 있네요. 케이싱이 그 가운데 게 작은 게 1m 같고 큰 게 1.2m 같은데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상하이 건설은 지하로 50m까지 말뚝을 박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를 지금 중국 측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링을 했더니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 지하수위 바로 밑에까지만 지금 보링이 되어 있는데 물 수량이 지금 꽤 많은 편이어서 지금 펌프를 넣어서 물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케이싱 박아놓고 작업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퍼낸 흙들은 이쪽에 오른쪽에 드러내고 있고 작업을 하다가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멈춘 건지 저기 물이 보입니다. 이게 아마 걷어내면서 나온 물이 땅에 고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위가 그대로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친구 몰래 지금 중장비 차량에 지금 탑승해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미리 좀 친해 놓은 게 도움이 돼서
이게 장비가 지하 50m까지 직경 1m 이상 되는 호우를 파낼 수 있는 장비라 상당히 중량도 되고, 저는 건축쟁이라서 장비를 써볼 일이 없었죠. 사실은 뭐 현장에서 토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장비를 써서 하는 경우는 뭐 내립지 같은 경우도 높은 건물 지을 때 정도 말고는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도심지에 주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할 일이 없죠. 이게 앞에 보시면 클러치하고 이렇게 뭐 장비들이, 여기 전선 장비도 있고 재밌네요. 你好，你好，你好，你们好。飙车，飙车在那儿，人家没吃饭，不干活儿，没吃饭，在那饭呢。他们一点钟就开饭。叫也工作，外卖，叫也对。那边也在做，那边我马上要那个。啊，我。That pie is finished. We are reinforcement. Reinforcement and concrete. River. 对。 You already put river here. 哦。 How many pipes have you working at the moment? One, two, two. Two. 8 hours. More than 8 hours. Because it's just started. We start 6 o'clock. From 6 to 6 to 6. Wow, 12 hours for one hole. Yes, one. It's not bad. Then you can have you can do 2 holes per day. Yes. As your plan. When our workers come here, we will start 6 machines. Oh, all together. I'm looking forward to see. 중국 친구 말로는 현재 오늘 현재 두 개의 홀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 저쪽에 보이는 천공한 부분에는 이미 철근 매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장비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보링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위에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여기 빨간 장비하고 저기 멀리 있는 노란 장비, 초록색 장비 두 개만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게작살. 말 그대로 개다 살랐습니다. 움직여. 돼요, 그래도. 지문지도 되고. 진짜. 다 돼. 100점만 가면 되겠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가 깔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